저희 학교 문제는 그 횡령하고요. 금품 수수로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서 판결까지 다 해서 그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이 계속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문제였어요. 그리고 네. 그 당시는 사립학교법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, 근데 사실상 행정실장 같으면 학교의 재정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. 그런 분이 여전히 뭐 별다른 처벌 없이 학교에 계속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이,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 될 돈이,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. 제일 힘든 시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2015년 두 번째 파면 이후에 복귀했을 때 학교에서 아무런 이제 수업도 안 주고 일도 안 시켜요. 업무가 없어요. 그냥 너는 아이들 딱 점심시간 급식 때 줄 세우는 거 20분. 그렇게 하면서 자리는 이제 교무실 앞에 이렇게 이제 출입구 쪽에 이렇게, 예전에는 그 행정 도와주시는 지원사분, 물론 뭐 자리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 번도 교사가 앉지 않았던 자리를 일부러 그 사람을 딴 데 보내고 저를 거기에 앉혔을 때, 그때가 5월부터 이제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그렇게 했거든요. 그게 한 5월부터 12월, 아까 2월달, 그 이듬해 2월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10개월간 제가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, 그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개월간 그렇게 뒀는데,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그때 옆에 가서 동료들 이야기하고 하는 것조차 힘들었죠. 어떤 뭐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고 다들 생각하니까. 그 시기가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불면증부터 해서 뭐 오히려 뭐 잘려서 이렇게 안 나간다, 학교 못 간다가 그때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학교 돌아가서 더 힘들었어요. 한 글자 한 글자 그분의 그 필체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담겨져 있죠. 이렇게 꼭꼭 눌러 쓴 글씨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되었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금 결과물로 이렇게 저한테 남아 있다라는 거는 다른 어떤 음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 제일 큰 보람은 제 사건 때문에 어찌되었던 뭐 100%는 아니지만 작은 단초를 놓았던 게 두 가지가, 법이 개정된 것.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. 하나는 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, 그 전까지는 법이 없어서 쫓아낼 수 없었다 그랬는데 그 범죄를 저질러도 저희 학교 그 사건 제가 이제 이걸 제보한 이후에 2015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저희 학교 행정실장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올 수는 없어요. 저희 학교 행정실장은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 있지만 그것만 보면 제 제보는 사실 성공을 못했죠. 저희 학교 문제만큼은 해결을 못했지만 제2, 제3의 저희 학교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는 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보람이고 제 삶에 어쨌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로부터 받은 저는 가장 큰 어떤 인정이랄까 뭐 그런 거고요. 보내주신 응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, 그리고 어떤 그 소중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힘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래서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행복 해줄 수 있게끔 저도 응원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또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갚지는 못합니다. 제가 받은 사람 갚지는 못하는데요.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